그 선배 월급 말이야. 그 진짜 홀 직원 막내 월급으로 다시 내려야 될것 같아. 당분간 섭섭해도 선배가 좀 참아. 어? 그홀 직원들이 모른다면 모를까 채용 위기 공개해서 다 알게 되면 선배 아예 다시 못 나오게 되는 수도 있어. 선배, 형, 저 4번 테이블에서 손님 좀.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야 지금? 할머니 왜 먼저 나온 거야? 어? 아, 제가 빨리 나간 게 아니고요. 3번이 늦게 나간 거라니까요. 아이 진짜. 원래 봉골레가 시간 더 걸리거든. 네가 계산을 잘했어야지. 입 다물어 거기 둘. 둘 다 잘났으니까 입 좀 다물라고 제발. 어? 서로 대화 좀 하면서 하라고 네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? 어? 이렇게 옆에 붙어 서가지고. 한마디씩 자기 상황만 얘기해주면 간단할걸. 왜 입 쳐닫고 자기 거만 한다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, 어? 단품으로 파스타를 시켰을 때랑 코스에 파스타가 들어가 있을 때랑은 달라야 한다고 입에 쥐가 나게 얘기했구만. 왼수 같아도 좀! 서로 얘기 좀 하라고 좀! 서로가 말도 안 하고 다섯 개의 코스가 어떻게 제때 제일 맛있는 상태로 나가냐, 어? 맞은편하고도 마찬가지야. 대화 좀 해, 서로. 알겠냐? 예, 셰. 대답 안 해. 대답들 안 해! 예, 셰. 야, 태연아! 이 씨부 엄마고도 시원찮을 용서시켜!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내 월급을 올려라! 내려라 난리야! 네 돈 주니? 어? 네 호주머니에서 네 돈 나가? 어? 왜 사사건건 나를 끌고 들어가? 어, 이놈의 셰프시켜! 너 얼마나 잘났어?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? 어? 언제?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? 네가 겁내는 비밀! 내가 다 낼 수 있어. 선배. 내 두 눈을 똑똑히 봤어. 버스 정류장에서 소유기 형이랑 둘이서 입맛 대고 있는 거 다 봤어. 네 주방에 여자는 없다고. 사랑 따위는 없다고. 죄 없는 요리사들 죄 짜르더니! 주방에서 남녀 상렬지사는 있다! 이렇게 벌린 소감이 어때? 응? 저기! 산증인도 있어! 책임을 져야지, 네 말에! 이건 모함이에요! 아, 우리 셰프, 아,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?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, 이씨! 서유경이 형이 혼자 좋아해? 어? 쉐, 정확한 진실을 말해주시죠. 둘이 진짜 사귀니까? 그것도 몰래? 서유경이만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? 둘이 진짜 사귀는 거 맞습니까? 몇 번을 얘기해요. 저 혼자 좋아한다니까요. 서유경이 나를 좋아한 건 사실이다. 하지만 나는 서유경을 사랑한다.
네 입으로 그랬지. 주방에서 남녀 상렬지사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? 최현욱이 너 해고라. You're fired! 내가 셰프로서 스님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한 점 인정한다. 하지만 내가 서유경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용서를 빌 마음은 전혀 없다. 따라서 나는 셰프의 자격이 없다. 고로 나는 지금 이 주방을 깨끗하게 떠나겠다.